가죽공이 처음 하더라도 호구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8년 전에 처음 가죽공예를 시작했을 때 좀 호객이 됐던 얘기들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이면 제가 처음 이제 가죽공예에 빠져가지고 한창 이 신세계를 경험하던 시기였어요. 아마도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이 신설동에 땡땡상사라는 가죽공예 장비를 파는 곳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곳처럼 다양하게 가죽 장비를 파는 곳이 없어가지고 거의 신설동에서는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잘 나가던 그런 샵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가죽공예 여기 땡땡상사 사장님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가죽공예 장비를 다 대량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1대 희생자였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그 가죽공예 초보자한테 그 아주머니가 이 파이핑을 300m를 팔았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요. 이게 무슨 타이어같이 이렇게나 많이 팔았어요. 어마무시하죠. 저게 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300m면 파리에 있는 에펠탑 그 높이거든요. 과장이 너무 심했다고요. 어찌됐든 제가 그때 이거를 다 사야 된다길래 물어봤어요. 아, 낱개로 소량으로 파는 게 없냐고.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파이핑 해야 되고 샀어요. 그때 정확하게 가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든 이걸 이제 사서 집으로 갖고 와가지고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써도 써도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쓰다 쓰다 지쳐가지고 가죽공예 카페에 가가지고 이걸 제가 무료 나눔을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남은 게 이 정도예요. 그리고 더 최악인 게 뭐냐면 이렇게 두꺼운 가죽공예 심지 요즘엔 잘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죽공예 심지가 2T가 넘어요. 2.5T인가요? 2.3T인가요? 아무튼, 그리고 또 그때는 가죽 PRG가 없어가지고 이걸 이제 가죽으로 감싸면 두께가 막 5T, 6T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만들었던 작품인데 딱 봐도 파이핑이 너무 두껍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PRG를 구매를 해서 그 파이핑을 덮는 가죽을 엄청 얇게 PR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두께를 맞출 수가 있었죠. 근데 가죽이 얇다 보니까 조금만 사용되면 이제 마모가 돼가지고 파이핑 심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예 다 뜯고 처음부터 작업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 파이핑 심지가 두껍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한 5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파이핑 심지의 두께가 되게 다양하다는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아마 독학 하시는 분은 다 그럴 거예요. 파이핑 심지가 사면 그대로 다 쓰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어이가 없죠. 지금 생각하면 되게 짜증나요. 아, 왜 그 첫째한테 이런 걸 팔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뒤로는 거기 절대 안 가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거기 본드도 대량으로 3리터씩 팔았어요. 딱 봐도 얘는 가죽공예 집에서 취미로 하는 애인데도 3리터를 파는 거예요. 3리터 본드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이만한 통에 그냥 파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 사용하기도 전에 다 굳어버려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근데 파는 거예요 그냥. 제가 무슨 가방 만드는 업자도 아닌데.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어찌됐든 이전에도 한번 포스팅을 하긴 했지만 요즘엔 이렇게 파이핑 두껍게는 안 씁니다. 그 뒤로는 이제 제가 파이핑 심재를 되게 얇은 걸 써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제 파이핑 심재가 요건데 두께를 보시면 1.4T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요, 낱개로도 팔아요. 한 1m, 2m씩. 그리고 이거를 감싸는 가죽 두께도 한 0.7, 8 정도로 하면 전체 두께가 한 2.5T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딱 보기에 이렇게 두껍지도 않고 괜찮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아까 본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구독자님 혹시 본드 어떤 거 사용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스타 본드, 이렇게 노란 본드를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집에서 작업을 저희는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이 밀폐된 공간에서 본드 작업을 한 두세 시간 하면은 나중에 하늘에 막 돌고래가 떠댕겨요. 환각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인데. 그리고 그냥 느끼기에도 건강에 너무 안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갈아탄 본드가 바로 이 인터콤 18616B입니다. 수성 본드예요. 수성이란 말은 이제 물을 베이스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친환경 소재를 사용을 해서 냄새가 거의 없어요. 약간 좀 시큼한 이런 냄새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그 노란 본드는 뭔지 모르겠지만 친환경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냄새를 딱 맡아 봐도 확실히 몸에 이게 딱 들어왔을 때 불쾌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가격대가 좀 있어요. 되게 싼 건 아니고 좀 비싼 편인데, 그래도 저희 가죽공예 하면서 이제 건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요런 이제 인터콤 본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광고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 경험을 추천을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실인데요. 여러분, 실 절대 이렇게 많이 사지 마세요. 집에서 혼자 이제 가죽공예 하시는 거라면요. 이건 뭐 그 아줌마가 꼬셨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막 열정이 엄청 넘쳐가지고
가죽공예 많이 할 거야 이래서 이제 실을 샀는데 그때 솔직히 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사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이거는 무려 100m, 1000m에 1000m 1km짜리 실이거든요. 이 정도 실이면 여러분이 이제 가죽공예를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업으로 이미 돌아섰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양입니다. 가방 한 100개는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서 가죽공예를 하신다면 이 정도 실 사이즈, 이 정도 길이의 실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만 사용해도 충분해요. 이게 한 4,000원? 3,500원, 4,000원 정도 하거든요. 아, 저는 가죽공예를 많이 해서 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면은 이걸 두 개를 사세요. 그럼 8,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 두 개도 다 사용하지 못하실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엄청난 힘든 작업이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제 과거의 경험에 비춰서 장비를 어떻게 그 효율적으로 구매하는지에 대해서 좀 포스팅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장비라는 게 그 장비도 그마다의 목적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좋다 나쁘다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을 좀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죽공예 하실 때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공예로운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